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택시가 등장합니다. 하지만 과거에는 지하 흡입관을 통해 고양이를 이송했고 고양이는 살아남았어요.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튜브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볼게요. 하이퍼루프라는 미국 회사는 진공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운송할 수 있다고 수년 동안 약속했습니다. 이 회사의 야심찬 계획에는 시속 1126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열차가 포함됐어요.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객열차는 평균 시속 80에서 160km로 겨우 달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. 네바다 사막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. 도시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흩어져 있을 거대한 튜브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열차는 선회를 잘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튜브는 직선으로 만들어야 했어요. 1920년 이 회사는 두 사람이 시속 172km로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. 이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성공적인 주행이었죠. 이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곧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교통수단을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? 역사적으로 살펴볼게요. 공압 튜브 운송은 공기압에 의존해서 파이프를 통해 물건을 밀어내는 방식입니다. 과거에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큰 건물에서 작은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됐어요. 오늘날에도 병원, 은행, 상점 등에서는 약이나 돈과 같은 물건을 빠르게 보내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. 금전 등록기가 있는 매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죠. 현금을 금고로 가져가서 도난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튜브를 통해 현금을 보낼 수 있어요. 각 금전 등록기는 금고 또는 계산대로 연결되는 튜브에 연결됩니다. 모든 물건은 캐니스터를 통해 운반돼요. 캐니스터는 메커니즘에 꼭 맞는 크기로 압축기에 의해 생성된 진동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. 캐니스터는 되게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형 상자인데 최대 약 2kg의 물건을 싣고 시속 35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. 고려해야 할 한계가 있어요. 기존 건물에 공압 튜브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일반적으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또한 운송 중에 귀중품이 끼거나 손상될 위험도 있죠. 2kg 이상의 물체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합니다. 1963년까지 반세기 이상 뉴욕시 우체국은 우편물을 운송하는 데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했어요. 이 시스템은 도시 거리 아래 최대 1.8m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. 당시에는 혁신적인 속도를 자랑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로켓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. 가장 바쁠 때 이 튜브 시스템은 매일 거의 10만 통의 편지를 처리했는데 이는 도시 전체 우편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. 이 튜브를 통해 가장 먼저 보낸 것은 중요한 국가문서 사본과 함께 국기에 쌓인 책이었습니다. 농담이나 샌드위치를 의미하는 가짜 복숭아 등 더 재미있는 물건도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내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. 심지어 한 번은 고양이를 튜브를 통해 보낸 적도 있어요. 고양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통과했어요. 하지만 지방 당국은 비용 때문에 곧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. 뉴욕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작은 관을 감당하기에는 편지의 양이 너무 많아졌거든요. 하이퍼루프의 아이디어는 동일한 원리로 사람들을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. 멋지게 들리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. 비슷한 개념의 이미지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. 20세기에는 대기업들이 자동차 판매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하지만 현대 기술로도 공압식 튜브 열차를 제작하기는 어렵습니다. 여러 엔지니어링 영역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.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. 또 다른 문제는 좁은 공간에 압축된 공기를 밀어넣으면 많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. 따라서 냉각 시스템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 한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은 각 열차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열을 모아 다음 정거장에서 증기로 전환하는 거예요.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열차 안에서 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. 이는 더 많은 물을 의미하고 더 많은 무게를 의미하며 결국 더 느린 속도를 의미하게 되죠. 하지만 올해 초 아시아의 한 회사가 가장 빠른 공압식 열차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이론상 이 기차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시간 이내에 또는 런던에서 파리까지 단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회사는 1.6km 길이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했고 프로토타입 열차가 속도를 시속 623km까지 냈다고 합니다. 이 회사는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간주하며 시험관, 차량, 선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입증했다고 밝혔어요.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. 정전, 누수, 화재 또는 단순한 사람의 실수라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. 더욱이 열차의 빠른 속도와 급가속은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었어요. 하이퍼루프 열차를 제쳐두고라도 이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?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더 나은 방법은 시간, 비용, 사고를 줄여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아이디어는 공중에 떠 있는 고속열차일 수 있어요. 이 고속열차는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 선로 위에 떠서 일반 열차보다 소음과 흔들림이 적으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선로와 많이 마찰하지 않기 때문에 갇힐 가능성도 적습니다. 가스가 필요하지 않아 자원 측면에서도 더 좋고요. 엔진 대신 벽과 선로에서 특수 코일로 만든 자기장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갑니다. 현재 아시아에서 6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곧 미국에도 등장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노선은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연결할 계획이며 나중에는 뉴욕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. 약 20개의 회사도 비행 택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. 소형 비행기를 이용해 도시에서 사람들을 운송할 수 있어요. 맨해튼에서 케네디 공항까지 $70의 저렴한 요금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목표인데요. 여기에는 비행비용 절감, 도시 소음 증가, 혼잡한 도시 상공 비행에 대한 규칙 마련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. 무인자동차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인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. 또한 무인자동차에 인간 운전자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. 많은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하지만 로봇은 주의가 산만하지 않아요. 무인자동차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덜 감수하고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. 단점은 대당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라는 것이죠. 배송 드론을 포함한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UPS 드론은 미국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미국 내 가정에 의약품을 배달했어요. 드론이 더 큰 규모로 사용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규칙이 아직 남아있지만 큰 진전입니다. 드론이 사람들의 머리 위를 자유롭게 비행하기 전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UPS는 시골 지역과 병원 주변에서만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고 터널을 통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. 한 가지 계획은 대형 엘리베이터로 자동차를 아래로 내려 빠른 금속 플랫폼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거예요. 야생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또한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갇힐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. 도시가 더 예뻐 보이고 소음이 줄어드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.